EVP 컬러, 듀얼 머플러, 그리고 싱킹 공간에 빵빵한 전기 장치, 그리고 상부에는 1750, 1850 사이즈 전동 침대 시트, 현재 2열 시트, 독립 시트, 그리고 1열 시트, 상부에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실내는 전체적인 크림 베이지 컬러, 요트 같은 분위기로 튜닝되어서 출고되는 황제 차박 6인승 영상 시작합니다. 가시죠. 자, 얼마 남지 않은 2021년도 오늘은 12월 23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오늘 또 역시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ABP 차량 출고 영상 담을 건데요. 자, 위장 쪽에 보시면 썬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루프 디자인, 그리고 사이드 스텝 장착되어 있고요. 후석 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디킷 그리고 듀얼 머플러 장착되었고, 후석에서 늘 설명하지만 보조 제동 등 디자인, 전체적인 하이루프 디자인 기아 순정과 다르다는 거 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본 차량 차주분께서 아침 일찍 오셔서 출고 대기 중인데요. 썬팅은 현재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블랙 무광으로 하고 유리막 코팅 역시 손님이 하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본 차량 나름 아트원에서 추구하는 모든 걸 담았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함께 살펴보시죠. 가시죠. 자, 1열 쪽 오픈했습니다.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디젤 시그니처 풀옵션, 실내는 이렇게 코튼 베이지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코튼 베이지 컬러 별로 표시가 안 나죠. 왜냐? 이렇게 크림 베이지 컬러로 풀 트리밍 그리고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했기 때문에 기아 순정 코튼 베이지 느낌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 장착되어 있고요. 요즘에 유행하는 리얼 카본 D컷 핸들, 그 핸들을 하는 이유, 이렇게 미끄럽지 않고 손에 땀이 차는 것을 방지하고 멋진 드라이빙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디럭스 리무진 시트 크림 베이지 컬러, 실내 조화 어떠신가요? 자,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하는 이유 다 아시죠? 쿠션감, 그리고 버킷, 허리를 잡아주는 버킷, 그리고 목 쿠션이 있어서 장거리 운전 시에도 피로감을 훨씬 덜 할 수 있기 때문에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많이 하고, 이렇게 크림 베이지로 풀 트리밍 그리고 리얼 카본 핸들까지 하면 차가 상당히 고급져 보입니다. 자, 바닥 쪽은 트렁크와 더불어 이렇게 컬팅 자수 바닥 되어 있고, 상부에는 아트원 로고가 새겨진 라인 매트. 자, 1열 쪽은 이렇게 물론 새들 브라운 컬러도 있지만 이렇게 코튼 베이지에 크림 베이지도 나름 잘 어울린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열, 2열 동시에 열어보겠습니다. 자, 2열 바깥쪽에는 사이드 스텝 설치가 되어 있죠. 사이드 스텝 밟고 올라가면 이렇게 평탄함 및 요트 바닥 그레이 컬러로 시공을 했고, 2열 그리고 통로석 까지 이어집니다. 통로석까지 이어지고 후석에는 이렇게 전동 침대 시트가 승차 모드를 하고 있는 모습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트 바닥을 하는 이유, 실제 요트에 사용되기 때문에 미끄럽지도 않고 청결 유지가 아주 용이합니다. 아트원에서는 실제로 폐차할 때까지 보증을 한다 할 정도로 꼼꼼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트 바닥, 그리고 2열에도 이렇게 크림 베이지 컬러로 디럭스 리무진 시트, 목 쿠션, 그리고 도어 트리밍, 풀 트리밍까지 보고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그리고 상부 쪽에는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한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블랙 하드에 블랙 원단을 선택을 했습니다. 즉 크림 베이지와 블랙 컬러의 커튼 조화도 한번쯤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햇빛 차단, 열기, 한기, 그리고 프라이버시 효과 모두 누릴 수 있는 이중구조의 아트원 허니콤 블라인드, 정말이지 기아 순정에 있는 주름식 커튼과 차단 효과, 개방감 모두 비교 대상입니다. 자, 상부 쪽 비춰보겠습니다. 상부 쪽 아트원의 자랑이죠. 정말 정말 볼수록 예쁩니다.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그리고 후석과 대화할 수 있는 순정 부품과 웰컴 등 사이에 자체 스피커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인산철 배터리 20A 내재, 그리고 자체 스피커를 통해서 조용히 유튜브 등을 시청할 수가 있는 모드,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상부 디자인과 비교를 환영합니다. 자, 4개의 팰리세드 송풍구를 통해서 골고루 쏟아지는 에어컨 바람은 여름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디자인과 기능 다시 한번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비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측면에 이렇게 이진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그리고 1열 그리고 2열 전체적으로 디럭스니 무늬 시트 크림 베이지 요트 바다, 그리고 외부의 사이드 스텝까지 비춰봅니다. 다음으로는 후속 쪽에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시죠. 아침 햇살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자, 상부에 아트원 하이루프 디자인 보조 제동등 디자인 보고 있고요. 기아 신형 로고 왼쪽에는 카니발, 오른쪽에는 글루벤 마크가 붙여서 출고되고, 아래쪽에는 듀얼 머플러 그리고 바디킷이 장착된 아트원 글루벤 하이리머진 후석 쪽에 외장 보고 있습니다. 042-825-7755 아트원 본점 전화번호고요. 언제든지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후석 쪽에 상부 쪽 현재 썬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중구제 허니콤 블라인드 블랙 하대 블랙 컬러 원단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 작동하는 아트원 허니콤 블라인드 이렇게 썬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햇빛이 바로 들어오는데 정말이지 햇빛 차단, 열기 한기 차단 효과 상당히 좋고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과 개방감도 비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래쪽 비추겠습니다. 아래쪽은 현재 전동 침대 시트 승차 모드로 되어 있는데요. 승차 모드에서 이렇게 후석에 트렁크 공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롱레일을 통해서 얼마든지 전후 이동을 하는데요. 우선은 전기장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장치 이렇게 싱킹 공간이 있다는 것이 카니발 신의 한수. 다른 차종에서는 이렇게 빵빵한 전기장치 놓을 데가 없죠. 현재 200A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40A 주행 중 충전기, 그리고 절체 기능이 있는 2000W 인버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 무시동 히터는 제외된 상태입니다. 즉 무시동 히터가 싫다, 열선으로 충분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전기장치를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싱킹 공간이 있다는 것이 정말 카니발의 신의 한 수죠. 자, 다음으로는 전동 침대 시트 당연히 시연을 해볼 건데요. 시연에 앞서서 이렇게 앞쪽도 비춰보겠습니다. 이렇게 상부에 29인치 모니터, 그리고 1열 그리고 2열 독립 시트, 그리고 3열에는 이렇게 두 명이 탑승 가능한 전동 침대 시트 승차 모드를 보고 있습니다. 자, 장거리 운행 시 성인도 6명이 충분히 탈 수 있는 모드고요. 특히나 언제든지 합법적인 6인승 구조 변경도 가능한 TS 교통안전공단 좌석 및 그 잠금장치 시험에 합격한 전동 침대 시트 승차 모드입니다. 자, 시침 모드도 한번 시연을 해볼 건데, 시침 모드는 이렇게 레버를 통해서 앞으로 당겨주면은 이렇게 넓은 적재 공간이 나옵니다. 적재 공간에는 캠핑 장비 충분히 실을 수가 있죠. 전동 침대 시트도 역시 시연을 해봐야 됩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바로 등판이 뒤로 뉘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아날로그 방식, 디지털 방식이 아닌 아날로그 방식을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스위치 역시, 그리고 뒤로 넘어올 때 거의 잡소리, 모터 소리 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등판이 뒤로 넘어왔을 때는 방석 부분이 이렇게 꺼져 있습니다. 층이 지는데 아트원의 특허죠. 다른 버튼을 이용해서 방석 부분을 이렇게 뒤로 등판 부분과 붙여주면은 완벽한 수평이 이루어집니다. 완벽한 수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정말 잠자리 불편하죠. 자, 다음으로는 언더 서포트를 펼칠 건데요. 언더 서포트 펼치는 버튼. 자, 언더 서포트를 펼칠까 했는데, 현재 이렇게 2열이 승차 모드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언더 서포트가 펼쳐질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2열 시트를 앞으로 당겨주고 언더 서포트를 펼치면 최대 1750, 1850 침대 모드 나오는 거 많은 영상에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열선도 확인을 해야죠. 열선은 현재 전기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동을 킨 상태에서는 주 배터리, 그리고 시동을 끈 상태에서는 이렇게 200A 보조 배터리에서 전기를 끌어다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등판 버튼 그리고 커블더가 있습니다. 더불어 침대 시트 연장은 후석의 헤드레스트를 뒤로 빼고 양쪽에 있는 팔걸이를 이렇게 헤드레스트 부분에 놓으면은 최대 1850 사이즈에서 지침을 할 수가 있는 모드입니다. 자, 전기장치 컨트롤러 쪽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장치 쪽에, 자, 안전벨트는 이렇게 끼워줘야 되고요. 이렇게 안전벨트는 이렇게 끼워주면 되고, 자, 전기장치 설명 들어갑니다. 오른쪽 버튼, 트렁크 테일게이트 버튼이죠. 즉 키를 찾거나 앞으로 가서 조작할 필요가 없이 이렇게 버튼 하나면은 테일게이트를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본 버튼은 전원 버튼이죠. 전원 버튼은 이렇게 전면에 모니터, 29인치 모니터와 12.5인치 보조 모니터, 그리고 무시동 상태에서 이렇게 열선, 그리고 이게 시가 아울렛과 USB 아울렛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원 버튼이 되겠습니다. 현재 200A 100%, 그리고 220V 인입장치, 220V 아울렛은 이렇게 양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설치가 되어 있고 220V 사용시에는 이렇게 스위치를 온을 해줘야 됩니다. 더불어 12V USB 아울렛이 추가로 반대쪽에도 있다는 거 설명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크림 베이지 컬러, 즉 요트 같은 분위기로 실내를 꾸몄는데요. 이렇게 풀 트리밍, 사실 작업이 상당히 힘들다고 유튜브 영상에도 올렸는데, 그래도 취향 존중, 이렇게 요트 같은 분위기 크림 베이지로 연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돈이 많이 들지만요. 자, 이렇게 요즘 가장 많이 나가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둘둘, 그리고 전동 침대 시트 2명, 즉 6인승 황제 차방 모두 영상 시연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원 24 채널을 통하면 이렇게 사용자 용도에 맞는 다양한 리폼 내역 등을 볼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얼마 남지 않은 2021년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아트원 24 채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와우. 아, 고객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좀 서둘러 영상 담고 있는데 잘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